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국가요방송 예, 2022년도 전국가요 톱 우리 가수분들하고 많이들 모시고 지금도 가수분들 많이들 노래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한국가요방송의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표님은 참 핸섬보입니다. 핸섬보이. 키도 크시고 얼굴 잘생기시고 한국가요방송에 대한 진짜로 내노로 할 만한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작곡가 MC 모시겠습니다. 예, 저랑 같이 예. 예, 예.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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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세요? 깔끔하죠? 내놓으면 금방 집에 갑니다. 예, 예, 예. 오늘 이렇게 우리 이제 설날 특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방송. 설날 특집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바쁘신데도 우리 강석구 MC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네. 우리 강석구 MC님은 이 젊었을 때부터 연예계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랬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그 인기 탤런트 이성재 탤런트님 예, 예. 오셨는데 네, 네, 네. 아, 이렇게 같이 또 MC를 보시니까 또 금사합니다. 우리 한국가요방송 영광입니다. 정말 남다릅니다. 예, 예, 자문의 과문의 영광으로 예,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지금 올해 16년째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예. 16년째인데 저쪽에서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개축 또 행사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전국의 이제 가수님들이 오늘 이렇게 지방에서도 왔다가 다 공연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3부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강석구 가수님 이렇게 우리 MC를 우리 한국가요방송 이렇게 신년도 설날 특집 함께 하시는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 같이 박수 한번 환영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시청하실 때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은 더더욱 감사하겠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예, 여기가 지금 경기도 성남 아닙니까요? 그렇죠. 예, 성남은 이 남한산성을 세계의 명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예. 남한산성 줄기에서 이 길을 받으셔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연예계 연예인들은 거의 다 이 성남에. 예. 다 배출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해병대 출신의 우리 남진 선배. 예, 남진. 예, 그렇죠. 남진 선생님이죠. 그리고 송대관 선배. 아, 송대관 예, 선생님. 예, 예. 그다음에 조항조 선배. 아, 조항조. 예, 예. 예,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백일섭 선배. 백일섭? 예, 예. 아그씨? 예. 그리고 그러셨구나. 또 현숙 가수. 아, 현숙이. 예, 예. 아, 요거는 우리 남진 선배님 옆에 집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분당에 예. 살고 있죠. 아니, 그래서 예. 이제 그럼 이성대 가수의 집은 성남 하대원이거든요. 하대원이죠. 네. 그러면 남한산성 줄기가 쭉 뻗어오다 보면 하대원이 종점이거든요. 그럴 때 하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한 분이 다 사르시네. 그 대신 이제 그 먼저 또 길을 받으신 분이 있어. 누구예요? 상대원의 강석구. 강석구. 저는 세시봉입니다. 세시봉 상대원. 정말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제대 이 자리. 서서 예, 예.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우리 한국가요방송의 예, 예. 대표님 이성대 예. 대표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가요방송이 쭉 이렇게 한 예. 20년 전부터 그렇죠. 성남시 어르신들을 저녁에 예. 예. 이렇게 전문을 보내서 예. 그래 희망대 공원에서 예. 국수와 우동을 끓이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분들을 노래자랑 시키고 효잔치 예, 효잔치 말 그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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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에 봉사 실장이 납니다. 그래요? 그 봉사 실장 여자 봉사 실장은 조맹선 실장이에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우리 마누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마누라. 난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옆 조금 전에 옆 봤거든. 그래서 이제 예, 우리 남진 선배님이 그 우리 조항조 선배님이 우리 또 김세라 선배님이 예. 그 성남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20년 동안 봉사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거기에 카페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청목회라고 아. 대한청목회. 아. 청목회. 네. 예. 그 우리 안일석 회장하고 같이 저하고 그거를 이제 어렵고 그늘진 특히 고아원, 양로원 또 목욕봉사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네. 이렇게. 그 봉사를 쭉 해오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해왔던 거예요. 봉사를 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 그러면 봉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지만이 하는 네. 거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봉사활동 열심히 해주신 우리 이성대 감독님 정말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도 많이 우리 한국가요방송을 후원을 해주시고 그렇죠. 또 아까 스님도 올 때 쌀을 한 가마니 가져오셨네. 아 그랬어요? 맨날 쌀 보시고 가져와요. 그 제가 이번에 한번 갈 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방송국에 밥을 삼세끼 해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아니, 예,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KBS, SBS, TBS 가봐야 밥 한 그릇도 안 줘요. 굶고 나오지. 아니 그리고 이게 다른데 유튜브 예. 방송도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우리... 한국 가요 방송만 아침, 점심, 저녁을 주네. 이게 소문이 난 거야. 여기 저 지금 우리 스님이 예. 계시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부산에서 아니, 밥 먹으러 간다고 떡국 먹으러 온다고 그러는데. 예. 아 오늘은 좀 해라. 오늘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유 우리 스님. 예. 스님이 뭐... 오늘 떡국을 많이 안 가져가셨고 다음번에 오시라고 그런데 그랬는데. 예, 멀리서 오시느라고 우리 스님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쨌든 우리 한국 가요방에 오시면은 식사 대접을 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 이성대 대표님 지금도 우리 방청석에 꽉 찼어요. 이쪽에 보니까 사장님하고 사모님 앉아 계시네. 이번에 회장 진급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또 이쪽에 보니까 사장님하고 경리 분이시네. 아이 그러면요. 저분은 2차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예예예. 또 우리 이쪽에는 보니까 우리 군대 선배 마을 아니에요. 해병대. 예, 이쪽에 보니까 왜 오늘 가부 친목계인가? 예예예. 어쨌든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예예예. 지금은 우리 한국 가요방송 오늘 설날 특집쇼. 예. 우리 이성대 대표님, 이성대 MC. 아, 그래. 작곡가, 예, 예. 가수, 예, 예. 무,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예. 자,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 그래서 끝으로요 마무리 지시려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렇지. 그러지 말고 내 한마디만 다 합시다.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뭐. 내 MC님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내가 조금 아쉬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아니, 하세요. 예. 뭐 시간 많으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 한 20년 동안 이렇게 쭉 개우셨지만 저 우리 원주에서 법안 스님이 오셨는데. 저 스님이 우리 행사에 한 번은 안 빠지셨어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저 그 충청 제천의 충북 네. 그 귀려면에서 느티나무 집에서 초가집 한 채 사신 분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성찰합니다. 저 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기 빠지지 말고 계속 오시면 분명히 그 부처님이 복을 줄 거라고. 당연하죠. 내가 여기서 개업식 할 때요. 요 목사님이 이쪽에서 기도하고 이쪽에서 부처님이 기도하셨어요. 저 스님이. 저 스님이 기도하셨어요. 지금 얼굴 좀 보십시오. 예, 아주 얼굴이 너무 거룩하셔서 그래서,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몰라도 저 며느리가 부산에서 약국을 하죠. 아들이 또 큰 병원을 해요. 그러면 부탁 좀 해야겠네. 나는 맨날 허리가 아파서 다리도 아프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박수.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원주 시내에 네. 가면은 원주 시내 천상 비르가 내가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아 그러세요? 아 절이 너무 좋은 부처님이 아, 별다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저 조감독하고 그 원주에서 또 골프장 하는 우리 아들이 골프장을 해요. 그래요? 예. 네. 저는 골프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저 스님한테 보시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스님이 축복을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죠. 그렇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이성대 대표님 인상 좀 보십시오. 카메라 한번 당겨 보이소. 참 잘생겼어요. 이 정도면 되면 이 정도면 되면은 우리 강석구 MC님도 미남이셔. 아 그러세요? 그러면요. 그거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예, 예. 실감이 별로 안 납니다. 예예. 예, 예.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났어. 우운대로 난 지금 배꼽 잡네. 오늘 처음 듣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 글로벌 시대 문화와 예술 전통 무술을 해외 수출하고. 16년 전부터 제가 그리고 우리 해외 다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 비상사태다. 이거를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하자. 그렇겠죠. 그거를 내가 10년 전부터 애쳤던 거예요. 유튜브 한번 유튜브 보세요. 그거 떠든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그거를 제가 1등 공신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트로트 대세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우리 강석구 우리 사장님도 이제 연예계 그 7080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제재하고 이 사회를 정화를 하면서 알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문화 예술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좋은 예. 좋은 그런 예언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노래하겠습니다. 한국 가요 방송 자2020
2022년도 설날 특집 한국 가요방송 대표 이성대 MC 겸 가수 가고 싶은 내 모양. 예, 고맙습니다. 성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고향 물레방아 떠나온 지 한평생 나그네도 아닌 것이 그간 세월 어디로 갔나 저서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반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가련다 하나 한국가요방송 2022년 하경이 머리 뒤로 좀 갔나 잔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한나절 거리 내 고향에 보라 가려온다 잔주름이 깊어졌어야 고향에 찾아왔나 기껏해야 한나절 거리 내 고향에 돌아 가려한다 내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내 고향에 돌아가려한다 고맙습니다 뒤내리는 거 멘트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맘먹어